게다가 성질이 급해 잡자마자 죽는다니 귀한 청어회를 안 먹어볼 수는 없겠죠. 청어회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풀어보시죠.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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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쌀밥 먹는다. 와. 애매 있는 줄 모르지. 아 맞아. 또 반말을 하시네. 그만 먹어. 빨리 와. 청어 가베기 만들거라. 아 참. 네 아버님 그렇죠. 빨리 가겠습니다. 맛있는 거. 짜서 다 짧은 청어입니다. 쉬는 시간 청어. 아이고 청어 반갑다 살. 청어야. 어디 갔다 이제 왔노. 아이고 아이고 좋네. 돌아온 청어와 함께 청어 과메기도 돌아왔습니다. 영덕 창포 마을에선 몇 년 전부터 청어 과메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차지고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인 청어 과메기.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냥 저렇게 널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널 수는 없죠. 칼질이 두 번이면 끝나요. 끼고 칼질 한 번 쓱 하고 다시 끼고 칼질 한 번 쓱 고민이 가득하셨어요. 네, 이렇게 손질된 청어는 맛있는 과메기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인 목욕재계에 들어가줍니다. 바닷물에 한 번, 네. 민물에 한 번, 총 두 번의 세척을 거치는데요. 바닷물만 하면은 좀 닦거든. 그러니까는 민물로 한번 헹궈야 돼.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세척을 이렇게. 세척이 끝난 청어들은 대나무에 걸어 말려줍니다. 여기에 자연의 손길이 더해지면 맛있는 청어 과메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얼마나. 보통 그냥. 촉촉하게 잡순 분은 한 5, 6일 잡수고 좀 꼬독꼬독하게 잡수려면 7, 8일 돼야 하고 우리 바다에서 잡은 청어로 만들어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청어 과메기. 대나무에 매달린 청어는 햇빛과 바람을 온몸으로 품으며 오랜 숙성의 시간을 거쳐 붉은빛의 쫀득쫀득한 속살을 가진 겨울의 진미로 탄생합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만들어낸 별미인데요. 아, 맛이 궁금하네요. 어떤 맛일까? 아니, 네. 갑자기 비녀리 배가 고파요, 아버님. 그래, 가만히 있어. 저의 배고프단 말에 갑자기 바다로 달려가시면 어? 아버님, 뭘 가져오시나 했더니 아니, 그건 미역 아닌가요? 오잉. 미역 주워오시네요. 여기 그냥 바로 조달 현지에서 하네요. 자연산 미역이다, 물미역. 자연산 물미역으로. 잘 마른 청어 과메기 한 점을 초장 듬뿍 찍어 갔다 온 물미역 위에 올리고 고추장이랑 그리고 마늘까지 곁들여주면 바다향 가득한 청어 과메기 쌈 완성입니다. 어쩌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꼬득꼬득하면서 쫀득쫀득하고 빛내가 하나도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과메기 드시는 분들이 비린내 안 난다고. 네, 겨울의 진미 청어 과메기. 윤기가 남다릅니다. 청어엔 기름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기름엔 오메가3 등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참기름 발라놨네. 몸에 끈하신 게 고우시다. 너무 좋지? 네, 너무 좋으신데요? 기름에, 기름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게라 손에. 감히 기름 하나도 안 터지면. 한편 청어를 손질하지 않은 채 통째로 말려 먹는 통마리 과메기도 있는데요. 어머나. 통마리 이거는 안에 알도 들고 그 내장이 막 들어 있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장을 먹을 수 있어요? 내장 다 먹어. 어머. 내장까지 별미인 청어 과메기. 어머? 청어의 내장을 바다에 던져봤는데요. 진짜 온다. 오, 뭐죠? 오, 갈매기? 오. 갈매기들도 청어의 맛을 아나 봅니다. 어머나처럼 호강하는데요. 잔칫날이네. 얼굴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얼마나 맛있길래 이래. 그러니까 내장도 하지만 맛있다 이거죠. 갈매기에게 조차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진미 중에 진미라는 청어의 알입니다. 그만큼 맛이 있어요. 와. 먹으면은 입에 염은 터실 터실 하면서 그 기분 말할 수 없어요. 네. 됐다. 생선 손질부터 말리기까지 추위와 싸우며 고된 작업 끝에 만들어지는 청어 과메기.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 청어 과메기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먼저 칼칼한 청어 과메기 조리. 좋네요. 과메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정말 잘 드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겠네요.